아, 우리 또 윤영미 선배님께서, 야, 감사드립니다. 야, 여러분들 홍대에 말이죠. 네. 이제는 홍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도 다들 네. 이제 뭐 공연하면 특히 개그 공연하면 다 대학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부산 먼저 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 예, 윤영민 대표님입니다. 예. 아, 좋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예예 예. 인순이 선생님 만나러 어머. 왔어요. 어? 저희 그 방송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화제됐던 거 걸스데이도 봤어요. 아, 네. 로드 FC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게 네. 보는데. 네. 이게 또 와주셔서,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오, 진짜. 어? 진짜 최군이 온 거 맞나? 아유, 왜 이러세요? 오, 진짜. 뛰어나온 거예요. 어, 사실. 네. 연예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극장주라고도 불리기도 할 것 네, 같고요. 극장장. 극장장.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파이터. 네네네. 네, 어떤 좀 호칭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이렇게 좋은지 궁금해요. 전 준이 아빠. 요새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네, 애기 아빠. 아, 네. 준이 아빠로. 아, 또 형수님께서도 라디오. 네네. 아, 기가 막히게 또 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두심한새 많이 살아계시고요. 이게 나 연예인 예. 보는 것 같은. 진짜 아니 그래서 예, 예, 얼마 전에도 예. 재밌게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극장 언제 공연하시고 몇 시 몇 시 네. 공연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해 주세요. 아, 그럼요. 홍보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 대박이네. 네. 저희 그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주말이죠. 네. 금요일이 8시. 8시. 토요일, 일요일은 네. 3시, 5시, 7시. 3시, 5시, 7시. 네, 공연하고 있어요. 아, 주말에는 이제 3회 공연을 하는군요.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뭐 무수히 네. 많은 개그맨들이 네. 계속 나와. 계속 나옵니다. 아니 사실 홍대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우선 뭐 지방에도 오시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주말이면 꼭 찾는 곳이긴 한데 네. 결국에 왔다가 뭐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저녁에는 소주나 한잔 하고 가고 그렇죠. 그냥 삼거리 포차나 갔다가 아니면 뭐 커플 포차나 갔다 이러는데 맞아요. 정말 대낮에 오시거나 저녁 한 8시 공연 정도는 여기서 공연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나가서 소주 한잔 하는 어떤 홍대의 어떤 문화의 아이콘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되게 잘하시네. 네. 아니면 웃을거리가 없어. 아니 홍대가 예전에는 막 버스킹 공연도 많고 이런데 너무 이제 상업화되고 막 이래서 맞아요. 예. 이제는 진짜 이런 극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좋습니다. 웃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윤영민 소극장이고 여기가 이제 정식 명칭이 네. 관객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될까요? 관객과의 전쟁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공연을 하고 있고 소극장에서. 윤영민 소극장. 네. 네.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좀 홍대에 예전에 네. 김대범 씨가 맞아요, 맞아요. 자리를 좀 잡았거든요. 맞아요. 혹시 윤영민 소극장에 대한 김대범 씨의 어떤 반응은 어땠는지? 아, 뭐 네. 좋다. 같이 들어와서 네. 개그 문화를 만들자라고 네. 하면서. 네. 그 저희 오픈 때 김대범 씨가 왔어요. 아, 와서 최군 왔냐고. 최군 오면 나 간다고 계속 견제를 하더라고요. 아, 김대범 씨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하기 때문에 네. 같은 컨텐츠에 같이 방송이 오면 시청자가 나눠지니까. 아, 네. 그래서 김대범 씨도 이제 김대범 소극장 대학로에도 좀 오픈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네, 네. 점점 이제 대한민국 어떤 그 관객분들이 이제 개그 공연을 참는 어떤 횟수를 할까 그게 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부산에서 누적 그 관객 수가 뭐 한 20만을 넘어섰고 한 25만여 분 정도 보셨죠. 네. 네. 정말 또 후배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네. 청도에 전유성 선배님 있고요. 그렇죠. 네, 부산에 윤영빈 선배님 있고요. 네네. 또 허동환 선배님도 또 부산에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네. 이명필 선배님도 계시고. 아, 이명필 선배님도 계시고. 네네. 하지만 가장 잘 되는 건 윤영빈 선배님. 아이고. 뭐 사실입니다. 네, 뭐 제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와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네. 형빈이 형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살아요. 뭐 인사 좀 받으세요. 아, 진짜요? 예. 네. 유보라 우리 유보라 살아요. 오, 반갑습니다. 거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지금 또 식사 중이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이제 홍대 계속 나오니까 네. 나올 때마다 한번 윤영빈 소극장 저희가 언급하고 또 저희가 한번 또 와서 진짜 한번 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네. 최근 TV 네. 제가 뭐 계속 맨날 본다 그러면 뭐 거짓말이지만 아프리카 TV 들어가면 먼저 최근 TV부터 찾아봐요. 최근 TV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요거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데 네. 어떻게 좀 파이터로서의 어떤 네. 옥타곤에서의 모습은 저희가 한 내년 정도쯤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 추후에? 뭐 예.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운동도 계속. 네, 제가 왜냐하면 네네. 데뷔 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은퇴전을 해야 된다. 들어갔으면 나가는 건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은퇴전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와, 네. 수준이 워낙 높아지셔서 지금 뭐 제 경기에 뭐 성은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네. 저는 아무튼 네. 은퇴전은 꼭 할 거거든요. 그때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로드 FC가 물론 뭐 원래 인기 많았지만 좀 더 네.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유영빈 씨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최근까지도 뭐 최홍만 씨 경기도 그랬고 네. 일본까지 진출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또 조만간에 또 파이터로서의 모습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홍대 윤영빈 소극장 네이버에서 윤영빈 소극장 검색하면 바로 그 아, 바로 나와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고요.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에 공연이 없는데 네. 이렇게 이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네. 어떤 연습과 아.
각종 잡일 이런 것들, 잔무 이런 것들을 제가 예. 또 없으면 얘네들이 대충 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일이 없을 예. 때는 와서 네. 채찍질하고 예. 계속 예. 예. 어떻게 좀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대표로서의 어떤 네. 카리스마에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맨손으로 패치가 안 하고 네, 맨손으로 가끔 이렇게만 올려도 바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아, 많은 분들 막 크게 주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에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 한번 오시면 아, 홍대 한번 갈까? 홍대 한번 가면 꼭 윤영비 소극장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홍보를 잘해주시고 맨날 오세요. 아유, 홍대 오면 아유, 또 이게 네.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네, 사이다. 좀 올라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면 들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유튜브에 선배님이 올라가니까요. 네. 네, 링크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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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